올해 올스타전은 역대 49번째 올스타 경기가 될 예정입니다. 올스타전이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건 2008년 이후 16년 만으로 원래 2020년에 인천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인천은 KBO 올스타전을 5차례 주최한 도시가 됐습니다. 문학구장에서 4회, 이전 승희야구장 시절 1회를 포함하죠. 올스타전 최다 개최 도시는 당연히 서울입니다. 구 동대문야구장, 잠실, 고척을 합쳐 15차례로 10차례에 부산, 5차례인 광주와 인천이 뒤를 잇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1980-90년대 사이 11년 동안 짝수회는 잠실, 홀수회는 사직에서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총 49번째 올스타 경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KBO는 이제 42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이런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건 과거엔 올스타전이 단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1985년까지 4년간은 총 3경기씩 진행했었고 양대리그 체제였던 2000년에도 마산과 제주에서 한 경기씩 치렀습니다. 지금은 드림과 나눔으로 구분 짓고 있지만 2014년까지는 이스턴 대 웨스턴, 즉 동군과 서군이었습니다. KBO 원년 시절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대전을 기준으로 동쪽 팀을 동군에, 서쪽 팀을 서군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연고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팀이 창단되는 등 점점 지역 기준에 맞게 팀을 구성할 수 없게 되면서 이에 올스타팀 이름도 드림과 나눔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드림 올스타는 역대 27승 17패로 나눔 올스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나눔 올스타가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올스타전 MVP를 미스터 올스타라고 부르고 이 선수들에게는 값비싼 상품 혹은 현금이 지급됩니다. 미스터 올스타를 최다 배출한 구단은 롯데자이언츠, 무려 15번으로 2위 기아의 6회보다 한참 많습니다. 역대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는 2009년 기아 안지용, 고졸신인 최초 올스타 베스트로 뽑힌 데 이어 본 경기에서는 올스타 최연소 홈런 기록을 갱신하면서 역시 역대 최초 신인 선수 미스터 올스타에 뽑혔고, 역대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는 2011년 LG 이병규로 연장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역대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수는 2015년 삼성 이승엽으로 드림 지명타자 부문에서 153만 47표를 받았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신설된 선수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수는 2023년 키움 이정우로 나눔 외야 부문에서 276표를 독식했습니다. 여담으로 올해인 두산 김태견이 선수단 투표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순수 신인으로는 역대 최초 사례입니다. 역대 최고령 최연소 베스트 선정 선수도 살펴보면 각각 2017년에 이승엽과 이정우였습니다. 이승엽이 40세 10개월 27일, 이정우가 18세 10개월 7일로 22년 차이의 두 선수가 같은 해 올스타 베스트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오승환이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41세 11개월 21일로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선수단 투표제도 신설 이후 가장 치열했던 포지션을 뽑아보면 나눔 올스타에서는 2018년 지명타자 자리로 42.5점을 받은 박용택이 42.23점을 받은 이성열을 0.27점 차이로 제쳤습니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2019년 유격수 자리였는데 30.84점을 받은 김재호가 30.67점을 받은 이학주를 0.17점 차이로 제친 바 있습니다. 팬투표만으로 올스타를 뽑던 시절에는 2008년 동군 외야수 자리에서 33만 2087표를 받은 두산 이종욱이 32만 9649표를 받은 SK 박재홍을 단 2438표 차이로 제친 게 가장 근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팬투표만으로 올스타를 뽑다 보니까 한 팀으로 올스타 팀이 도배되기도 했어요. 2008년에는 롯데가 최초로 전원 석권에 거의 근접했다가 올스타 확정 발표 단 5일 전 정수근이 폭행 문제로 후보에서 제외된 바 있었는데 4년이 지난 2012년에 또다시 롯데가 10개 포지션 전부 1위를 차지하면서 동군 류중일 감독이 롯데 감독 1일 알바를 했었고,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서군에서 LG 선수단이 신설된 불펜 투수 부문까지 총 11포지션을 모조리 독점하면서 선동열 감독이 1일 LG 감독이 됐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KBO는 현재의 선수단 투표 시스템을 마련한 거였죠. 근데 2012년 올스타전은 열리지 않을 뻔했습니다. 2012년 6월 19일 KBO 임시이사회가 제19단 창단 무기한 유보를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선수협은 올스타전 보이콧을 협상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KBO는 제19단 창단 로드맵을 제공하며 설득했고 합의에 도달하면서 올스타전이 정상 진행됐죠. 만일 정말 보이콧을 했다면 올스타 출전 선수들은 10경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타팀 팬들이 롯데 선수들을 투표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롯데 팬들은 오히려 부산의 아들 정근우를 뽑으며 한 명이라도 징계를 덜 받게 하려고 했었죠. 2012년 역대 첫 올스타 전원 한 팀 출전에는 이런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0년에는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라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팬투표 100%로 라인업을 구성한 다음 해당 선수들이 기록한 WPA를 기준으로 매일 드림, 나눔 올스타의 승패를 기록했죠. 총 18일의 경기일 중 나눔이 13번, 드림이 5번 이겨서 2020년 올스타 레이스는 나눔의 승리로 기록됐고, 평균 WPA가 가장 높았던 NC 양의지가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에는 정상 진행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이슈로 리그 전체가 중단되며 올스타전도 사라졌습니다.
2010년 동군 올스타 감독을 맡은 김성근 감독은 초유의 몸무게순 타선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1번 타자는 이대호였죠. 이대호는 1번답게 선두타자 출루 후에 도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수 기용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선발투수 김광현에 이어 다른 투수들은 나이 순으로 마운드에 올랐어요. 이래서 코치 역할이었던 삼성 선동열 감독이 투수들 서열 정리를 직접 해서 김성근 감독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홍보 목적으로 월드 홈런 레이스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덜란드와 쿠바 선수를 한 명씩 초대해서 KBO 홈런 레이스 우승자까지 셋이서 장타력을 겨뤘는데 여기선 쿠바 대표 박재홍이 우승했습니다. 올해 올스타전, 비 때문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올스타전이 열리는 인천에 주말 내내 비 예보가 있거든요. 토요일 경기가 취소되면 일단 일요일로 순연되고 일요일에도 경기 진행이 어려우면 아예 취소됩니다. 41년 전인 1983년에도 우천 취소 사례가 있지만 이건 3경기 중 딱 한 경기만 취소된 거였으니까 일기 예보대로 장맛비가 이어진다면 올스타전 전체가 비 때문에 삭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가는데...